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영어권에서는 붓달스 버스데이라고 그러죠. 또 남방 불교에서는 이제 외삭하라고 합니다. 외삭이라고 합니다. 외삭. 그래서 이제 보검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그동안 주로 이제 부처님의 그 일생이랄지 어떤 아주 그 기본적인 그 교리를 좀한 20강 정도 했습니다만은 또이 청자들의 요청이 대승불교 경전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금강경은 우리나라 불교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제 그 소위 경전이죠.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금강경을 아주 중요한 대승 경전으로 이제 여기거든요. 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제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이제 소위 경전, 주 경전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반야심경을 그 한강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야심경은 인도에서 이제 산스크리트어 본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현장, 중국 그 당나라 7세기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서 이제 18년간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역을 했죠, 한역.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아주 그 대승불교, 특히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야심경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외국인을 만나면은 영어 하신 분들은 적어도 동아시아 불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반야심경을 그래도 몇 마디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영어권에서는 이제 하트수트라고 그래요. 하트수트라. 하트수트라. 하트라는 게 마음이죠? 하트. 응? 그래서 간단히 심경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본래 이름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것이 이제 그 영어로 우리가 영어와 산스크리트로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은, shorter. 짧은 거다 이 말이에요. shorter, 프라제나 파라미타, 하다야 숫트라. 핫다야가 이제 마음이라는 얘기고, 핫다야 수트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 한역 원전은, 다이쇼 트리피타카에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다이쇼 트리피타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편집한 대정신수, 대장경을 말합니다. 모든 그, 요즘 이제 학술적으로, 이 일본, 대정신수 대장경 경을 이제 표준으로 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역을 한 겁니다. 영역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그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더 하트 수트라고 그러고 쇼토 프라제나 파라미타 하다야 수트라. 하다야 수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이제 그 공사상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 개공 도일체 과예. 여기서 우리는 이게 이제 심오한 그 공사상 공철학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실력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 이렇게 이걸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관자재보살은 이제 아바로키테스바라라고 아바로키테스바라. 그리고 이제 보살은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그 수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디사트바. Practicing the profound prajna paramita.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행이라는 단어예요. 행심반야. 행이라는 것은
간단히 뭐 행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수행을 의미하는 게 수행. 프랙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단순히 읽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야심경의 근본 취지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죠. 불교의 프랙티스라는 게 뭡니까? 가장 이제 그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참선, 명상이랄지 어떤 기도랄지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운드 파라미타. 아주 깊은 깊을 심자 할 때 이제 프로파운드라고 그래. 아주 깊은 프라자나 파라미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바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바라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자권에서는 이제 도피안이라고 도피안. 도피안. 응? 도피안. 전덕에 이른다. 전덕에. 이쪽 강에서 이제 저쪽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제 수행 그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관자지 아바르기데스바라가 he illuminate the five skandhas. 5 skandha가 이제 중요한 게 5 skandha.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오온을 다섯 가지 색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을 말하거든요. 응? 색수상 수상 행 행식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그래서 이 오온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더 파이브 스칸다스. 스칸다란 게 이제 오온이에요. 스칸다란 게.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색수상 행식인데 이 우리 인간이 이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제 합쳐진 거라 이 말이야. 가합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그 바라밀을 행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삼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잘 그 비춰보니까 오온이 모두 공했더라 이거예요. 공. That so that they were all empty. 이게 이제 empty 이거 empty 이게 공이거든 공. 근데 원래 이걸 번역을 할 때 이제 empty로 했기 때문에 emptiness라고 이제 했는데. 원래는 이게 부하드라는 용어가 맞아요. 사실은 부하드. 왜 그러냐면은 empty라는 것은 완전히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부하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허공이 결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물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표현할 때는 이제 그 부하드라고 부하드니스라고 그러죠. 부하드니스. 근데 처음부터 번역을 그냥 MT로 했기 때문에 이제 MT니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다 공했더라. 깊은 이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도를 닦고 보니 오온이란 게 우리 몸이란 것도 하나의 이제 오온인데 색수상 행식으로 뭉친 건데 이것이 전부 비었더라 이 말이에요. 공이더라 이 말이야. MT더라 이 말이야.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공을 깨달은 거예요. 공을.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교리를 많이 알고 학술적으로 뭐 이걸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반야심경의 근본 취지를 종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명상을 해야 됩니다. 참선 같은 걸 해야 돼. 그래야 그 도리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이 그렇게 깊이 수행을 해보니까 오온이 개공이더라. 이 얘기예요. 이걸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도일체고에 크로스 오버 올 서퍼링 앤 어플릭션. 고액이라는 건 서퍼링 앤 어플릭션을.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걸 알면은 이제 고도 사실은 사라지는 거거든. 거기에 뭐 무슨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전개되는 것이 사리자야. 사리뿌드라로 사리뿌드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색뿌리공이죠. 반야심경의 또 중요한 저그 핵심 사상이
색 뿌리고 온 공부리 색이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form is not different from emptiness. 이것을 색뿌리공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색뿌리공. form 이거 색이야 색. 이 색이라는 것은 어떤 빛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form을 얘기해. form. form is not different from emptiness. 색이 즉 공이다 이 말이야 색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도의 모든 경전들이 중국으로 그 한역이 되면서 이 한문은 뜻글자거든 뜻글자. 그리고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나 영어는 이제 소리 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한자 그 자체 몰입해서 그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간단해. 그러니까 색뿌리기란 간단한 거예요. Form is not different from emptiness. 색이라고 하는 것은 emptiness, 없는 것과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늘에 뭐 구름이 있다고 봅시다. 구름. 이거는 폼이야. 어떤 한 형체, 폼.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없는 것과는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다. 없다고 해서 또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촛불이 이렇게 촛불이 팔랑거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폼이야. 폼. 어떤 형태. 그러나 그것은 emptiness로 보라 이거. 없는 걸로 봐라. 또 촛불이 없다고 해서 촛불의 그 근본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의 수행자들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있는 것만 그냥 있는 것 있는 줄 알지 결국은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색뿌리공 공부리색 또 공부리색 공부리색이라고 그랬고 공부리색. 그 다음에 emptiness is not different from form.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없다고 해서 형체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거죠. Form itself. 그러니까 색 그 자체는 색 그 form 그 자체는 이제 emptiness고 emptiness 그 자체는 또 form이다. 이걸 이제 이 공부리색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도리를 이해해야 이제 공도를 이해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오원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죠? 색이 이러기 때문에 이제 수상 행식도 똑같다 이게 수상. 수라는 뭐예요? 센세이션. 뭐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감정. 그다음에 이제 컨셉션. 뭐 신티스 앤 디스크리미네이션 의식. 이런 것도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런 이제 차례대로 그 얘기고. 그래서 사리불아 올 담마사 엠티. 제법이 공상이다. 이거 제법이. 그러므로 제법. 제법이란 건 올 담마스. 여기서 올 담마스라는 건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그런 것은 다 엠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야. 나이더 또는 니더 노루. 이 문법 많이 배웠죠? 이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야 나 크리에이트 노루 디스토리. 불생불멸을 이렇게 표현하는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도 아니고 디스트로이도 아니다. 불생불멸. 또 디파일드 노 퓨어. 이게 뭡니까?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것을 뭐 복잡하게 그냥 한문에 거기에 집착돼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할 그 필요 없어요. 디파일드 아니고 퓨어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increase nor diminish.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 부중불감이야. 부중불감이 더 증가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는다. This is because in emptiness there is no form. 그래서 그게 이제 부중불감. 왜 그러냐? 공중무색. 네? 공중에 봐요. 무색.
이 공 가운데 말이야. 이공 가운데, 이 엠티니스 가운데는 폼이 없다 이거야. 폼이 색이 없어. 센세이션 수상 행식이 다 없다. 거기에 또 데라 노 아이즈, 이어스, 노즈, 텅, 바디, 오 소트.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안입이 설신이도 없다는 거야. 안입이 설신이. 안 눈이죠. 눈 안입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멀리. 또 귀로 듣잖아요. 눈으로 폼을 보는 거거든. 아이즈로 폼을 색을 보는 거고 귀로 듣. 귀로 듣고 말이지. 이러한 것도 결국 이제 공이다. 설신은 있어. 그 다음에 색상한 미촉법. 그러니까 눈으로는 뭘 보냐? 폼을 보고, 어떤 색을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어떤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으로, 의식으로 모든 그런 어떤 진리를 갖다가 이제, 그런 것이 다 공했다 이거야, 공.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내지 무한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계, 비전. There is no field of vision. Field라는 게 이제 어떤 뭐그 비전이라는 건 이제 눈으로 보는 이 필드라는 건 이제 여기서 개를 얘기해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무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field of vision. 그다음에 no realm of thought. 무의식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쭉 해서 무무명 무무명이 무명이라는 게 뭡니까?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세생생 업으로 인해서 두껍게 이 마음이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이런 것을 이것을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ignorance, ignorance. 그 다음에 elimination. 또한 ignorance. 그 다음에 even up to the including no old age and death.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늦고 죽음도 늦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결국 because there is no attainment, bodhisattvas rely on prajna paramita. Their mind have no obstruction. No obstruction. 그다음에 이제 they have no fears because they are detached from backwards dream thinking. 이 전도몽상을 이렇게 표현한 전도몽상. 드림 띵킹. 이게 몽상이죠, 몽상. 어떤 생각하는, 생각하면서로부터 지대지. Their final result is 니르바나. 의지 없는 보살은 의지하고, 고심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이제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because all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rely on prajna paramita. They attain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여기서 그 모든 이제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올 부다스라고 하면은 재불을 얘기하는 재불 모든 부처님 이제 한여권에서는 이렇게 이걸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을 재불이라고 그랬거든. The past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재불이라고 그러죠. 삼세 모든 부처님 어디에 의존했느냐? 프라제나 파라미타에 의존했다. 응? 프라제나 파라미타에 의존을 했다. 그러니까 그 프라제나 파라미타라고 한 것은 the perfection of wisdom이요. 지혜의 성취의 지혜. 완전한 지혜의 어떤 그걸 얘기하거든.
지혜의 성취, 지혜의 성취, 지혜, 어떤 지혜의 완성.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파라미타에 이제 의존을 했고, 그 다음에 뭘 얻었느냐. 대인.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를 얻었다.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아누따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라 하면 무상. 무상. 정득, 정각이잖아요. 무상, 정등.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도 이걸 얻었지 않습니까? 아누따라 삼맥 삼보따를, 삼보디를.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를 얻었거든. 아누따라 하면 이제 무상이 되는 거고. 삼맥 삼보다. 정등, 정각이. 아주 그, 그러니까 삼세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반따,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반야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한 저,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만추랄, 아주 great spiritual, 만추라면서 또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민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세의 부처님도 이제 결국 브라자나 바라미타에 의존하셨고 이제 그것을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셨는데 그게 뭐냐?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다. 이 지금 반야신경이 경전에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모든 3세 부처님도 이 바라밀 수행에 의존하셨고 또 이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를 이제 얻어서 부처님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야신경은 한마디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어떤 그 공의 이제 공즉 시세, 공은 즉 그 emptiness is form이고 form is emptiness. 이 공돌이를 이제 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건데 그냥 이 머리로 무슨 뭐 교리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그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수행을. 뭐 삼천배를 한다든지 자우지간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몰두해 가지고 수행을 해서 색적 시공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공적 시색의 도리. Form is emptiness, emptiness is form. 이걸 알아야 되거든, 공돌이를. 그래야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주문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야바라밀따 주를 만추라, 주를 만추라 그래, 만추라. 이 주, 주문. 주를 이제 산스크리트는 이제 만추라, 만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여권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지만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는 갓대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바. 그러니까 갓대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바. 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넘어가자 영원한 깨달음이야. 여기에 반야신경의 핵심이 있는 게요. 피안이란 게 뭡니까? 피안 영어로 말하면 the other shore, the other shore. 저 언덕이에요, 저 언덕.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show. 저 언덕.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보면 이제 강이 많잖아요, 강이. 이 강이 있거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쪽이 피안 아니야. 이쪽은 차안이고. 차안. 이쪽 언덕이고. 저쪽은 피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깨달음, 열반의 세계로 가려면은 이제 그런 오온이 다 공한 줄도 알고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해야 된다. 그 열반이 즉 완전한 지혜라고 지 깨달음이.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언덕이라고 해서 뭐 진짜로 뗏목을 타고 저쪽 건너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걸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의 이제 핵심 사상은 이제 공사상이면서 또 열반을 성취하는 이것이 이제 그 반야경 말하자면 공철학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반야신경을 많이 읽고 독송하고 이제 하면서 뭐 어지간하면 다 반야신경을 얘기하지만은 진짜 반야신경만 제대로 통해도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인이. 그리고 이 일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면서 그냥 무슨 뭐 책 읽듯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자체에 엄청난 이 어떤 그 철학적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죠. 행심 반야원합이다. 조견 오온, 오온이 개강하고 깊은 삼매에서 진짜 폼 이즈 엠티니스, 엠티니즈 이즈 폼이란 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 아, 이 이제 얼마만큼 이 반야신경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 만나면 그 되게 물어봐요. What's the meaning of the heart sutra? 그러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영어로. That's the emptiness. Emptiness. You know, like a cloud, a piece of cloud. Can you see the cloud? A piece of cloud appears, but it immediately disappears. But it's the sam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간단한 게 아닌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반야신경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 상가테 보디스마.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 상가테 보디스마.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 상가테 보디스마.